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벤키스 우리 박재웅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광고주 박재웅입니다. 박재웅입니다. 네. 실전 투자대 잘 되고 계신나요 혹시? 네, 덕분에 잘 그 되고 있습니다. 우승자에게는 테슬라 모델 Y. 모델 Y 거의 뭐 한 1억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7, 8천? 아이고 뭐 그렇게 할까요? 1억이라고 하죠. 예, 뭐. 옵션 뭐 더 좀 더 넣어주면 뭐 예. 네. 7, 8천이나 1억이 나죠 뭐. 그래서 한 거의 1억 가까운 네. 모델 Y를 부상으로 드리는 실전 투자 대회. 그냥 투자만 하면 되는 거죠. 신청만 하고. 그렇죠.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네. 한 번만 거래하셔도 이제 커피 상품권까지. 커피 상품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신청하시면 됩니다. 테슬라는 추첨합니까? 아니요. 1등. 1등. 아 네. 수익률 제일 높으면. 네네. 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과제 줍고. 네. 뭐 좀 받아주셔야죠. 네. 뽕. 아 뽕이 참 오랜만이네요. 뽕. 뽕 보셨어요 영화? 아 저는 그 세대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 저 이프루님 네. 그 원미경 씨 네. 뽕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네. 저랑 약간 다른 시리즈로 뽕 1, 2, 3가 에마 부인 뽕 이런 거 저는 되게 어릴 때여서. 네. 저는 그런 사극 야한 거 좋아했어요. 그 중에 최고는 그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하용무리야라고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예. 아주 그 신기한 물건이 마을에 들어오면서 생겨난 여러 에피소드들을 아주 코믹하게 그려냈던 코믹 사극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지금 이거 영화 프로그램인가요? 이제는 끝이죠. 네. 자 이제 오늘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21포인트 오르면서 무려 3,220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조금 올라주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분위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자동차 빼고 나머지가 싹 다 오르는 그런 분위기가 나와서요. 오늘 상승 종목도 660종목 코스피에서 나오면서 분위기는 참 좋았다. 최근에 장이 좀 강하게 시작하면 뒤에 밀리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밀리지 않고 거의 끝까지 쭉 끌어올리면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최근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코스닥 굉장히 좋다가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습니다. 네네. 2포인트 상승하면서 1031포인트 뭐 상승 종목 수가 그래도 700종목 넘었으니까 2포인트 오른 것 치고는 꽤 괜찮았고요. 수급은 이제 환율이 오늘 4원 90전이나 하락했습니다. 달러 네, 인덱스가 네. 급락했거든요. 유로화가 급등하면서 그러면서 원화 강세로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3,200억이나 순매수를 해줬고요. 네. 개인은 또 주식이 좀 오르니까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역시 이제 많이 안 오르니까 개인이 1,600억이나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기관 동시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방송을 했는데 약간 좀 정정할 게 있어서 네. 어제 거래대금이 10조로 줄어들었다라고 네. 약간 예. 잘못된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대금은 14조, 15조 계속 네. 제가 중간에 그래서 같이 정정을 해드렸죠. 슬그머니.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 그 정도 주수는 자주 거래량이랑 있으니까. 거래대금이랑 이제 헷갈려서 네. 저도 이제 40대다 보니까 약간 노안이 와서 40대 노안설은 글쎄요. 지금 이 방송 보신 40대 분들이 분노하실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살살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40대면 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별 관심은 없고요. 저희는.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분위기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떤 게 좀 특징적이었습니까? 오늘 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이제 5월 1일부터 어제 이제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5월 3일 이제 개인 공매도의 기회가 조금 확대된다
이런 이제 보도 기사가 있었거든요. 네네. 기존에 이제 공매도가 문제이기도 했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왜 외국인 기관만 이렇게 해주고 개인은 안 해주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제도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17개 증권사, 지금 38개 증권사 중에 17개 증권사만 먼저 이제 전산 개발이 된 증권사만 네. 5월 3일부터 2조 4천억 원 규모의 개인 대주를 제공하겠다. 이게 풀을 각 증권사마다 풀을 이제 공유하나 봐요. 공유해서 지금까지는 네. 각각. 네. 사실은 증권 금융이 갖고 있던 풀을 각 증권사한테 나눠줘서 찢어졌었죠 그동안. 네. 합쳐서 2조 4천. 네, 2조 4천. 그런데 이걸 비교할 만한 수치는요. 네. 작년에 6개 증권사에서 205억 이제 공매도 거래가 개인만. 네. 그러니까 200억 물론 이제 2조 4천이 다 나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작년에. 네. 아 죄송합니다. 재작년에. 재작년 2019년에. 금지되기 전에. 네. 그래서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풀은 많아진 거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모든 금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 제한이 있는데 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진다라고 해요. 1단계는 이제 처음 공매도에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 투자 한도는 3천만 원. 네. 그리고 2년 동안 공매도 횟수가 5회 이상인 투자자는 누적 차입 규모를 5천만 원까지. 이게 2단계입니다. 5천만 원 넘는 죄송합니다. 그 공매도를 5천만 원어치 이상 네. 해봤으면 이제 7천까지. 7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3단계는 2년 이상 그 투자 경험이 있거나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거는 차입 한도 없이 이제 공매도 대주를 해주겠다. 네. 근데 이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열리는데요. 금융투자협회 가면 사전교육 30분 받으셔야 되고요. 네. 거래소의 모의거래. 요거를 1시간 미리 이수를 하셔야 네.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대차거래는 신용이랑 비슷합니다. 신용이랑 비슷해서 신용대주 약정을 체결해야 대차거래가 가능하고요. 담보비율 이하로 되면 반대매매가 나갑니다. 네. 그건 다 괜찮은데 네. 이게 공매도가 신용거래랑 같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로 사냐 파냐의 문제지. 신용거래할 때 모의거래 사전교육 안 받아도 되죠? 신용거래는 네. 근데 공매도는 왜 받아야 돼요? 처음이니까. 잘 모르니까. 안 해봤으니까. 주식 투자는 하면 사고 파는 거죠. 네네. 사고 파는 걸 안 해봤다고요? 팔고 사는 거나 사고 파는 거나. 사는 거는 먼저 내가 가지는 거를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파는 건 해봤지만 네. 안 가지고 있는 걸 파는 건 이제 안 해봤으니까 일단 그게 생소하니까 아마, 그게 아마 교육을 그게 받아라. 공매도 시스템이 빌리면 네. 내 계좌 안에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그럼 내가 산 거나 느낌이 같아요. 그러니 파는 걸 연습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 네. 파생 거래도 그렇고 이건 좀 귀찮게 만들고 허들만 네. 그래서 하지 말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서 네. 그럼 이제 그 우리 MTS나 HTS의 그 공매도 네. 버튼이 딱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빌리는 버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증권사마다 다르긴 하는데 빌리는 네. 버튼이 있어요. 지금도. 아, 빌리는 버튼. 그래서 이거 언제부터 합니까? 언제부터? 5월 3일부터입니다. 5월 3일부터면 네. 며칠 남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금부터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아직은 안 되니까 이때부터 딱 되면 교육을 무조건 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오늘부터 열렸으니까요. 오늘 들어가서 교육은 되더군요. 나 빨리 이거 좀 받고 네. 일단 저도 자격은 좀 획득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네. 이제 이거를 추천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다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일단 한번 경험해보고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하기 전에는 아직 하지 마십시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용거래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신용거래 이게 이 대주도 이제 빌려서 하는 거니까 신용거래거든요. 네. 그리고 하방으로 배팅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남들이 힘들 때 자기가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또 투자는 네. 겨울에 밀짚모자 사라고 네, 네, 남들이 네. 안 할 때 하라면서요. 남들이 파는 거 살고 사고. 오늘 왜 이렇게 삐딱하시죠?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제가 수요일만 넘어가도 아 이러진 않은데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 제가 뭐 잘못했나요? We are the world, I love you 넘어갑니다. 월요일 화요일만 네. 이렇게 삐딱해요. 네, 화요일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네. 일단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이제 쫓길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아 그래도 올라가는 거 찾는 게 뭐 2000 종목 넘는데 떨어지는 것 종목 찾는 것도 최근엔 또 쉽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죠. 네. 한투증권 공매도 시스템 안 됩니까? 됩니다. 되잖아요. 네. 그럼 괜찮아요. 저는 이제 회사보다는 아 우리 저희들을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투자자들을 위해서 네.
자, 공매도 관련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삼성전자? 네, 지금 요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네. 다 오르는데 삼성전자만 안 오르고 있어요. 삼성전자 뭐 자동차만 안 오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괜찮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전달을 해드려보면 삼성전자를 빼고 시장을 이야기하기 참 어렵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를 뭐 지금 안 오르니까 뺀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되느냐. 그리고 삼성전자를 포트에서 좀 줄인다면 언제가 적기냐. 어허.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거든요. 네. 작년 말 대비 이제 현재 삼성전자의 이익 컨센서스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오스틴 공장 화재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영향을 받아서 작년 대비해서는 순이익 컨센서스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1분기에는 5.2% 감소. 그러니까 작년 말보다 네. 이익 추정치가 그러니까 실적이 작년보다 적게 나왔다가 아니고 예상하는 실적이 조금 더 줄어든다. 네. 눈높이가 낮아졌다라는 거죠. 2분기에는 무려 9.4%나 낮아지고요. 3분기에는 5.6%, 4분기에는 6.3%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 때 눈높이가 가장 많이 낮아진다. 왜냐하면 2분기에는 스마트폰도 없거든요. 신형 스마트폰 뭐 이제 노트는 하반기에 나오고 S는 상반기에 1분기에 나오니까 그런 부분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 200 기업들의 순이익은 크게 증가합니다. 눈높이가 높아져요. 1분기에 13% 증가하고요. 2분기에도 13%, 3분기에 7.9%, 4분기에 7.3% 순이익 추정치가 높아지는데 작년 말에 예상했던 것보다 네. 올봄인 지금에 예상한 게 네. 그 정도로 더 기대가 커졌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를 계속 빼고 갈 수는 없는 건데 네. 지금 안 움직이니까 좀 빼자라고 한다면 2분기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분기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를 빼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 200 종목 요게 조금 더 낫다. 그런데 코스피 전반적인 코스피를 사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 200에는 성장주 비중이 좀 더 많거든요. 네. 그리고 코스피 그냥 코스피 전체 지수 여기에는 가치주 비중이 좀 더 많아져요. 뒤로 갈수록. 그래서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최근에 이익 추정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 200 이쪽을 사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 코스닥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코스닥도. 왜냐하면 섹터 비중이 약간 유사해요. 코스닥에 성장주가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IT,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비중이 코스피는 55%, 코스피 200은 55%, 코스닥은 74%거든요. 이런 것들이 성장주가 뭐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점과 함께 최근에 코스닥이 올라오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커버리지 하는 비중이 높아졌어요. 증권사에서 코스닥 종목을 커버리지 하는 비율과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르면 커버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버하면 오르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오르면 네. 오르니까 이제 이거 왜 오르지? 애널리스트 그렇죠. 커버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비율이 2017년도 그러니까 코스닥이 한참 좋을 때 11.9%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작년에 이제 코스닥에서 커버하는 비율이 10.1%로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10 종목 중에 하나 커버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커버리지 않은 비중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좋다는 결과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코스닥도 한 2분기 정도까지는 삼성전자에 좀 대안이 될 수 있다. 코스닥 지수 이야기하는 겁니다. 2분기라면 이제 4월, 6월. 네.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안 올라서 지금 골머리 아프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올 초에 1월 달 기억하십니까? 1월 11일 우리 고점 2066포인트 갔을 때. 그때 2066이요? 아, 3260. 오늘 왜 이러시죠?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점검하면서 네. 항상 또 수정도 드리고 깜빡이도 켜드리고 하니까 그때 하루 장중 변동성이 네. 5.6%였거든요. 4월 달에 1% 이상 상승한 날이 하루인가 이틀 뿐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변동성이 1월 달에는 지금 4월 평균보다 7배 높았고 1월 11일 날 그때 거래도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그때 거래가 터졌다라는 이야기는 거기서 물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올라오려면 약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여서 네. 삼성전자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좀 매수를 많이 하면서 올라갔는데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든지 뭐 아니면 삼성전자가 진짜 뭐 쇼킹한 뭐 무언가가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전략은 한번 좀 추구해 볼 만하다. 네,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공매도 시작되면 코스닥 대형 바이오들 괜찮을까요? 아, 그게 이제 지수에도 꽤 있기도 하고 뭐 하여튼 코스닥 150안에는 꽤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꽤 많이 오히려 네. 네. 그 150안에 안 들어간 아슬아슬하게 안 들어간 바이오주가 오히려 수혜를 볼 가능성이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아, 네. 이제는 막 팍팍 돌아가네 머리가. 아, 대단하십니다. 뭐 얘기 하나 딱 하면 바로 옆에 있고. 아, 네.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건설주가 오늘 굉장히 셌습니까? 네, 최근에 건설주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주목을 잘 못 받고 있는 섹터였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 당선되고 나서부터 4월 9일 한번 막 급등을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네. 오늘 뭐 섹터 중에 이제 가장 핫한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요. 일단 오세훈 시장 뒤에 이제 뭐 부동산 이야기 많이 하시겠지만 이 공약이 재개발 재건축 이거였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거 LH 시키진 않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뭐 추진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수주가 늘어나고 자원국 뭐 유가 올라가고 원자재 올라가다 보니까 자원국 소재의 발주처에서 ITB 인비테이션 투 비더 그러니까 비딩하는 입찰에 참여해 보세요. 입찰, 네, 그런 요청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회가 많아지겠죠. 이거는 뭐 하나 이제 수주해 버리면 금액 자체가 크니까 네네네. 대형 건설사들한테 굉장히 좋은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대우건설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주가 굉장히 좋은데 대우건설 4월 9일 날 이게 이제 사면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4월 9일 날 DS 네트워크스라는 쪽에서 인수한다라는 보도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급등했었고 오늘은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아 진대제 네 진대제 아닙니까 여기? 글쎄요. 아마 진대재 전 장관이 대표로 있는 거기 같은데 스카이레이크 현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까지는 네. 확인을 못했습니다. 청프로 정보력보다 더 안 되면 어떡합니까? 좀 더 노력해야겠죠. 여기 네. 이제 인수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팩트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필요하고 한데 이게 벌써 두 번째란 말이에요. 4월달에 네. 이게 대우건설의 정상화. 이게 정상화되고 사려는 사람도 있고 산업은행도 의지를 가지고 이제 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네. 그런 걸로 해석이 돼서 주가가 꽤 많이 오르면서 동반 대형 건설사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건설주까지 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약간 기대감이 올라오는 게 저 빼고 진짜 다 올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다 올랐어. 그래서 이제는 내 차례인가 싶어요. 뭐 어떤 차례요? 뭐 갖고 계신, 계신 종목? 그러니까 뭔지 네. 알아요. 아니 뭐 그건 뭐 제 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진짜 이제는 나 말고는 한 번씩 돌아가면서든 뭐 시클리컬이니 뭐 실적진이 어쩌고 하면서 다 막 올랐잖아요. 네. 진짜 딱 이것만 빼놓은 것 같아 시장이. 이제는 이게 각광받을 때가 정말 이제 목전에 온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오를 거라면 지금까지는 왜 안 올랐을까요? 그게 이제 그만큼 그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제 그 응집된 에너지가 빵 하고 갈 것 같습니다. 위로 가야 되는데. 하긴 근데 횡보 기간이 길면 네. 또 상승하는 파워도 크긴 하죠. 아유, 그렇습니다. 네. 너무 놀라울 것 같습니다. 네. 아, 자 이제 아, 또 다른 뉴스가 하나 있죠? 네. 오늘 저희 회사에서 110장짜리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이제 약간 간만 보여드리면. 사실 저도 다 읽지는 못했거든요. 110장이라서. 네. 이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2차 전지 이제 들어가기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보고서를 꼭 보셔야 됩니다. 네. 한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나와 있거든요. 이제 배터리 다음은 전기차에서는 모터다. 전기차에서 배터리 다음으로 비싸고 중요한 부품이 모터입니다. 모터 중요하죠. 사실 배터리는 네. 이제 주행거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이제 개발되고 있는 단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로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 건 모터거든요. 네. 모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로 이제 원가에서도 배터리 다음으로 비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터의 중요성 이 그거를 이제 110장짜리 보고서로 발간을 했는데 네. 이 모터는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로봇에도 들어가고 UAM
현대차가 추구하는 예. 도심 항공 모빌리티, 네. 뭐 날아다니는 택시라든지 이런 거에도 사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모터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 모터를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는 건 세 가지입니다. 전비, 원가, 출력. 전비라는 거는 연비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같은 1kW 전기를 갖고 얼마나 세게 많이 돌리느냐. 그렇죠. 얼마나 많이 가느냐. 많이 몇 바퀴 도느냐 모터가. 그렇죠. 그 그렇죠. 힘이? 얼마나 그런 것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차 한 번 주유해서 몇 킬로 가느냐 그거 별로 안 따지잖아요. 내 차는 기름통이 커서 한 번 주유하면 1000km 달릴 수 있어. 근데 연비가 막 뭐 4kg야. 그러면 그건 좋은 차는 아니잖아요. 연비가 워낙 자주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면 주유소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충전 지금 기술로 또 20분 충전하면 80% 찬다라고 하니까 주유소만 많이 늘어나면 이게 총 주행 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충전소. 그렇죠. 네. 전기 충전소 많이 늘어나면 오늘 말 실수데이에 뭐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날씨가 좋아서 그럴까요? 집에 가고 싶어서? 네. 주행 거리보다는 연비가 중요하듯이. 이것도 이 킬로와트당 이동할 수 있는 전비가 중요하다. 네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원가. 이 원가의 모터의 원가 효율성은 앞으로 계속 또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겠죠. 원가를 누가 줄일 수 있느냐. 그다음에 어떤 기술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느냐. 이런 업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출력. 최근 이제 10년 전에 모델 S가 나왔을 때 굉장히 쇼킹했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슈퍼카보다 제로보기 빨랐습니다. 10년 됐어요 벌써 모델 S가? 2012년에 나왔으니까요. 이게 사실 차 좋아하시는 분은 네. 토크, 뭐 마력 이런 거 굉장히 따지시잖아요. 네. 제로보기 몇 초냐 이게 정말 슈퍼카의 기준이 되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출력이 높으면 전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만 포기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래서 모터 잘 만드는 데가 지금 리스트들이 좀 있죠? 크게 봐서는 이 두 가지인데 모터를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두 가지 이제 싸게 아웃소싱해서 싸게 만들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라는 결론인데 모터를 잘 만드는 곳은 이제 싸고 기술 개발을 잘할 수 있는 곳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LG전자, 현대모비스 이게 네. 두 가지를 다 하고 이제 아웃소싱이 중요해질 거다 모터 만드는 거에 네. 그래서 아웃소싱하는 업체들도 보고서에는 이제 이름을 좀 현대모비스도 모터를 만들어요? 모비스 만들죠. 만들죠. 네. 최근에 이 전기차 만들면서 현대모비스가 그냥 만드나 봅니다. 그렇죠. 안 사 쓰고. 네. 그러니까 몇몇 작은 업체들한테 이제 갖다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고서를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고 여기서 뭐 이름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냥 갖다 써도 된다는 뜻인 것 같아서. 근데 그러니까 모터 배터리는 네. 우리가 고민거리가 많잖아요. 불도 나고 뭐 빨리 충전도 해야 되고 뭐 원가 절감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거기가 경쟁도 커지고 뜨거운 산업이기도 하고. 근데 모터는 다 그냥 잘 만들고 있어서 중요하긴 한데 네. 그냥 다 잘 만들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 보면 앞에 보면 굉장한 네. 기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여러 가지 뭐 크기에 뭐 따라서 방식이 그렇고. 있고 네. 내구성도 그래서, 또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만드는 업체. 열도 잘 예, 차단하고 이런 거.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구리 가격을 또 한번 봅니다. 여러분과는 이제는 좀 저는 약간 레벨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이 프로님 혹은 뭐 박정희 차장인가는 조금 이제 전 옛날에 좀 놀아보셨군요. 이거 모터 가지고 모터 보면 구리가 엄청나게 쓰인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 구리 가격에 이제 나는 또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 내용을 보면 네? 발열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강력한 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열이나 이런 거 잡기 위해서 필름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아 필름? 네. 아 그래요? 네. 공부를 해보시면 이게 110장짜리인데 네. 한번 읽어보시면 전반적인 산업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하긴 하나 대단히 심플한 것이라서 얼마나 부가가치가 더 생길지는 공부를 좀 또 우리 이 프로님이 공대 출신이시잖아요. 네. 아 그러시네. 저희 같은 그 전기차 그동안 역사를 보면 네. 하, 이 진짜 모터 좀 어떻게 좀 누가 좀 해줄 수 없어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요? 모터? 네. 아 모터는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뭐 좋은 모터 나쁜 모터가 있으나 자동차 안에서의 컨선이 그리 크지 않은 부품이라서 이거를, 아닐 것 이거를 같은데. 더 개선했습니다라고 할 때 얼마나 부가가치 붙여서 팔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모터가 중요하죠 모터 없으면 전기차 안 돌아가니까 네. 마치 자동차 뚜껑 없으면 네. 자동차는 위험하고 안 좋지만
뭐 누가 만들어도 비슷한 뚜껑이니까 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터가 그렇 꼭 뚜껑이랑 이렇다는 건 아닌데 이제 주가나 이런 투자를 고민하려면 그게 얼마나 기술적인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컴포넌트냐는 생각이 안 가라서 저는 약간 반박할 수도 없고. 아 견해가 좀 다르네. 아무리 공대지만 저는 견해 달리합니다. 모터가 기존에는 사실 그 크기 같은 게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뭐 로봇부터 시작해갖고 자동차도 그 규격에 맞는 여러 뭐 그 규격의 모터들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 다양한 규격의 모터들을 또 뭐 자동차 한 번 사면 그래도 한 5년, 10년 탈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내구를 견디려면 나 이거 모터 간단하지 않다고 봅니다. 구조가 뭐, 설령 간단할지라도 예.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수요는 등이 늘어날 테니까. 네네. 자 일단 그 모터 어떻게 될지 한번 저희가 모터 전문가 한번 전문가 한번 모셔서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모다 박사 모다 모셔보겠습니다. 네. 네, 모다 박사 다음 모다 모여서 네. 자 그러면 우리 박재영 차장님과는 요 정도로 정리할까요? 네. 네 우리 고생해주신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